제가 재밌는 게임 하나 해보겠습니다. 바보 게임인데 아시는 분들은 좀몇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에게 알려주지 마시고 바보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개구리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맞추는 게임이에요. 아시나요? 아시는 분? 예, 아, 몇명 있어요. 좋습니다. 크게 맞춰주세요. 모르는 사람들이 오 뭐지 이런 느낌이 들수 있도록. 자, 잘 보세요. 자, 개구리가 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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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뛰었어요. 그럼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시 잘 보세요. 개구리가 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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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뛰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래, 맞아요. 죽었어요. 다시 한번. 개구리가 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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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뛰었어요. 살았어요. 한번더잘 보세요. 개구리가 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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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뛰었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 한번 더, 마지막으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개구리가 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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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어요. 세번 뛰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습니다. 예. 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안다. 어이, 많은, 지금 눈빛이 틀려요. 지금 뭐지? 저건 막 지금, 예. 예. 여러분, 개구리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결정하는 그 비밀이 있거든요? 뭔것 같아요? 정답 아시는 분 말고. 뭔것 같아요? 예. 알고 싶으세요? 뭔지? 이거 얘기 안 해주면 오늘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이제 설교 안 들어오죠? 뭘까? 도대체, 어? 우선 뭐, 저들 뭐야? 사기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짜고친 거 아니야? 막 이럴 텐데. 비밀이 있습니다. 제 비밀을 말해주겠습니다. 여기서 개구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요, 잘 보세요라는 단어예요.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그럼 개구리 무조건 죽은 거예요. 제가 몇 번을 했든 상관없어요. 어디로 뛰든, 몇 번을 뛰었든, 목소리가 크든 작든, 아까 우리 전사님, 홍수혁 전사님이 목소리가 큰거 아니에요? 큰거 크면 죽은 거 아니에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수 전사님이 막, 아, 목소리 커서 죽은 거라고 막. 예.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럼 무조건 죽은 거예요. 그냥 폴짝폴짝 하면 무조건 산 거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보 게임에는 비밀 있잖아요, 비밀. 인생도 비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을 할때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오늘 본문도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려고 지금 개구리 얘기한 거예요. 개구리. 사도 바울이요, 지금 그 비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개구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됐잖아요. 그때 아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고 얼마나 기뻐한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이 알게 된이 비밀은 어떤 비밀이냐? 복음의 비밀이었어요.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바울의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바울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바울이 알게 된 복음의 비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복음의 비밀, 우리 인생 진정한 그 행복을 알아가는, 찾아가는 이 복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첫 번째 복음의 비밀,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죠? 아, 나는 막 진짜 행복 너무 싫어. 행복하고 싶지 않아. 뭐 그런 분도 계세요? 진짜 행복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저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그렇죠. 돈. 여러분 좋아하는 돈. 쾌락. 권력.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여행을 다닐 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을 많이 가져보고 마음껏 여행을 즐기고 많은 인기를 얻으면 여러분이 진짜 행복해질까요?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행을 느낍니다. 많은 돈을 가져보고 많은 인기를 누려보고 마음껏 여행을 다녀봐도 본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큰 불행을 느껴요. 왠지 아세요? 거기 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가봤더니 행복하지 않은 걸안 거예요. 거기 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도 저기 가면 행복하겠지라는 희망이라도 있거든요.
근데 이미 거기 가본 사람은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제가 예전에 호주를 다녀온 적 있습니다. 호주. 여러분 호주 가보신 분 계세요? 호주.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뭐 우리나라도 너무 아름답지만 호주 진짜 뭐 자연 경관이 정말 끝내줍니다. 뭐 잔디밭이요, 끝이 안 보여요. 그 바닷가 그 절벽 하는데요, 진짜 뭐와 입이 절로 벌어져요. 뭐 사람들이 감탄사 여기저기서 막 감탄사 나오고 뭐 너무 아름다워요. 산도 진짜 뭐 나무 뭐 엄청납니다.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막 깜짝깜짝 놀래고 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워하는데 거기에서 찌들어서 되게 짜증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거기 사는 원주민들. 우리는 거기 가서 보고 너무 좋아하고 야 이런 데 살면 너무 좋겠다 그러는데 진짜 거기 사는 사람들은요 인상을 찌푸리면서 짜증이 가득해서 그렇게 삽니다. 거기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실제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 인기가 많은 사람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럼 지난주 그 스위스로 그 김영우 씨 왔잖아요. TV에 나오고 상도 타고 사람들의 인기도 얻었는데 정작 자기 마음은 너무 불안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우울증 났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느냐,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면서도 이렇게 불행하게 사느냐? 진정한 행복으로는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바보 게임에서처럼 뭐가 핵심인지 모르잖아요? 뭐가 비밀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서 행복의 이유를 찾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은 그 비밀이 뭐라는 거예요? 12절에 나옵니다, 12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12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기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것은요, 우리의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마음껏 나가서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복음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복음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이래요.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추적할 수 없다.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 끝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복음을 경험하고 나더니 자신 안에 이 부요함이 느껴지는데 그 부요함을 끝을 알수 없는 부요함,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그 추적할 수 없는 그 부요함이 바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요.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정말 세상이 줄수 없는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그 기쁨,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리고 계세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6절. 6절. 한번 볼까요?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비밀의 내용인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밀이 뭐냐? 복음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 공동이라는 단어, 함께라는 단어, 이 단어가요 모두 하나의 단어입니다. 전치사 쉰이라는 이한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데 있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조금도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의 지체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복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나 다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발견해낸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구원받는다 이것이 여러분이 그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고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요,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요, 구원은 철저히 유대인만 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알게 된이 복음의 비밀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데 이 구원의 은혜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발견한 복음의 비밀입니다. 근데 바로 이 복음의 비밀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에 차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에서 절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린 아이나 어른이나, 한국 사람이나, 저 방글라데시에서 온그 외국인 근로자나, 복음은 절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복음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 은혜로 세워진 교회에서는요, 누구와도 하나 될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 교회 안에는 어떤 차별도 없어야 되고, 어떤 등급이 나눠져서도 안 됩니다. 복음은요, 누구에게나 들려져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어떤 분이 저런 사람과는 나 같이 목장 못 한다고.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냐고. 저 사람이 우리 목장에 오면 자기는 목장 안 나오겠다고. 저 사람과 나는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격이 다른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함께 말을 섞고 얘기, 내 이야기를 할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저 사람 목장에 오면 자기는 목장에 나오지 않겠다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건 격에 맞는 일입니까? 내가 격에 맞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은요, 전혀 격에 맞지 않는 나와 하나님께서 친히 교제해 주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요, 속으로 은근히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것이 외모가 될 수도 있고, 외모를 보고 사람을 차별하기도 합니다. 무슨 옷 입고 오느냐, 무슨 신발 신고 다니느냐, 어떻게 하고 다니느냐, 그거 가지고 사람, 우리가 대놓고 하진 않죠. 근데 은근히 우리 사람 차별합니다. 어느 대학 다니느냐, 그걸로 은근히 사람 차별합니다. 사람을 등급을 나눕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교회 봉사하느냐, 그걸로 사람을 차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발견했던 복음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알게 된 복음의 비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복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복음은 증인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증인의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 한번 7절에서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7절에서 9절. 자, 시작.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셨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요, 바울이 자신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 세 번에 걸쳐서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기 밑줄 그으시고요.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 밑줄 그으시고,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셨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자신을 어떻게 해요?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자신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해요.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부분을요 공동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번역해.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놀라운 이 전도의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 전도의 이 사명을 주신 것을 진짜 은혜로 느끼십니까? 우리는 보통 복음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하자고 하면 막 너무 기쁘죠. 아싸 가오리 전도해, 와 그러십니까? 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이걸 부담으로 느낍니다. 책임으로 느낍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거지 정말 이게 은혜구나. 야,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은혜를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 전했다가 괜히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 괜히 관계 어색해지면 어떻게 하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앞으로 내가 생활하는데 걔 불편해지는 거 아닌가, 이제 뭐 편하게 말도 못하고 편하게 생활 못하고 불편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걸 불편해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전도의 명령을 은혜라고 느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께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이것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은혜로 느껴진 것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진짜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요 바울이 예수 믿고 났더니 건강하게 됐더라, 예수 믿고 났더니 성공하게 됐다, 예수 믿고 났더니 인기를 얻었다, 그래서 너무 기쁘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간증하지 않아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럼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럼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럼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예수 믿으면 영향력이 넓어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질병도 다 낫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복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생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바울도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면서 주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평생 그렇게 살라고 하셨어요. 소위 말하는 건강의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기뻐했다는 겁니다. 또 그러면 바울이 인기 얻었습니까? 인기가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가는 곳마다 거절당하고 돌에 맞고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성공했습니까?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3절 마지막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 영광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게 여러분에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잘된 일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냐고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바울이 경험했던 이 복음의 비밀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어떤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헤아릴 수 없는 그 풍성한 기쁨이 바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 죄인된 내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이 기쁨이 오늘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그 기쁨은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진짜 행복입니다. 진짜 복음의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감사의 이유가 달라지고 기쁨의 이유가 달라지고 만족의 이유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경험한 기쁨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그 기쁨을 맛본 바울은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그 하나님을 전하고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정말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
이런 나 같은 사람에게 이 귀한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게 바울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감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복음의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은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개인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서 11절. 그것은 이제 뭐라고, 그것은 뭐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나누는 것. 이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우주 만물에게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최근 미션을 처치, 뭐 선교적 교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최근에 새롭게 생겨난 이론이나 신학이 아닙니다. 교회는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그 존재의 목적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년 블레싱을 하고, 또 우리 대학 중은 엑시 전도 폭발 훈련을 하고, 패치 날레를 하고, 풋살 할례를 하고, 3월 시작하면 3월부터 4월, 5월 열심히 패치 날레하고 풋살 할례하고 농구 할례하면서 교회 초대하고 초청하고 복음 전하고, 5월 되면 우리 블레싱 해가지고 전도 초청하고 한 달간 목장 정착할 수도 목장 축제하고, 그럼 여름 되면 또 아울리치 나가고 해외 나가고 국내 아울리치 나가고, 또 다시 9월 시작되면 또 패치날레 또 다시 시작해가지고 하고, 엑시 전도폭발 훈련하고, 또 풋살 할례하고, 또 블레싱하고, 또 후속축제하고. 이건 왜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이거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말고도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여기에 목숨을 걸어요? 이것이 교회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이곳에 불러 모으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블레싱 하잖아요. 근데 매번 블레싱 할 때마다 이런 얘기 들어요. 이거 또 해야 되냐고. 벌써 우리 교회 이거 몇 년째 하는 건데 이게 또 해야 되냐고. 이제 그만하면 안 되냐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목사님들 중에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블레싱 해도요, 이제 여기에 마음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 다른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해요. 기도 시간에 와서 목장 나눔 하는데요, 블레싱 얘기는 안 하고 다른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더 성숙하다고 얘기해요. 이제 그만하자. 블레싱 그 뭐 꼭 해야 되냐고.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이번 블레싱에요, 2265명의 VIP가 예배 참여했습니다. 우리 대학부의 두 배 가까이 되는 숫자입니다. 그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던 영혼들이 함께 블레싱에 참여해서 복음을 듣고, 910명의 영혼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이제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신한 사람들이 910명이에요. 우리 대학부만 해도 225명의 VIP가 왔고요, 96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런 얘기 하시겠어요? 블레싱 꼭 해야 되냐고. 꼭 전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냐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존재할 이유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는 가장 큰 죄는 우리가 남의 것 훔치고 도둑질하고 성적으로 음란한 짓 하고, 그거보다 더 심각한 죄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느끼십니까? 바울은요,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요,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던집니다. 그리고면서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면서도요,
바울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이 바울 안에 흘러넘쳤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너무 큰 은혜라고, 감사하다고. 내가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 때문에 이런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게 오히려 영광이라고. 바울 안에는 이러한 복음의 은혜, 감격,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냥 겨우 블레싱 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억지로 목자 체면에 적어낼 이름 적어내면 안 되니까 억지로 VIP 이름 적어냈다가 그냥 기간 지나고 나니까 아 블레싱 이제 끝났다 다행이다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는구나.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 안에 이 블레싱이 그냥 잠깐 한 주 지나가는 이벤트로 여러분 안에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블레싱 행사가 아닙니다. 블레싱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복음 증거의 복음 전도의 사명은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이제 블레싱 끝났으니까 이제 아우 좀 편하게 살자. 더 이상 부담 갖지 말고. 그러면 안 돼요. 바울이 발견한 복음의 비밀은요,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전 우리 공동체가 이 사명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 공동체 안에 매주 나눔 가운데 VIP를 향한 기도가 나눠지고 VIP를 위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가 함께 나눠지고 한 영혼이 우리 목장교회에 나왔을 때 하, 지금 있는 애들들 감당하기 힘든데 또 왔냐고 부담스럽게 우리 새 친구 안 받아도 된다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이 나왔을 때 진짜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한 그 권사님 나이 60이 넘으신 권사님의 전도 그 1년에 100명씩 전도하신대요. 근데 이분 간증을 듣는데 근데 그 전도 대상자가 다 20대 30대 아줌마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아줌마가 아니죠. 젊은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예, 20대 30대가 아줌마면 큰일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죠. 20대 30대 그 젊은 처자들이라는 거예요. 젊은 처자들. 예. 근데 뭐하냐면요 매일 선물을 사주는 거예요. 이분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선물 사주고 나눠주고 막 같이 좋아해주고 자기가 그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전에 이분이 건물도 몇 채 가지고 있었고 했는데 그것이 자기 삶에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안 거예요. 근데 복음을 만나고 나서 이분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매일 아침마다 그 마을 시장이 있나 봐요. 그 마을 집 주변에 시장이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시장을 돌아다닌대요. 시장 투어하는 거예요. 뭐 하냐면 전도하려고. 이 할머니가. 그리고 20, 30대 아줌마들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서 물건 사주고 빵 사가지고 막 그 가게 아줌마들 빵 갖다 주고 뭐 맛있게 먹으라고. 그래서 블레싱 우리처럼 블레싱 축제하면 오라고. 근데 혼자 하지 말고 옆에 아줌마들 다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100명씩 온다는 거예요. 매년. 그러면서 너무 이 할머니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표정이 보톡스 안 맞은데 보톡스 맞은 분보다 더 얼굴이 환해요. 팽팽하고. 늘 기쁨이 있으니까.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안에 복음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전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알게 된 복음의 비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복음의 비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게 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에서 5절. 3절에서 5절. 시작. 네, 좋습니다. 아, 받아 적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그 뒷면에 보면 나눔에 다 돼지 적혀 있어요. 안 적어, 저걸로 애쓰지 않아도 돼요. 돼지는. 자, 제가 항상 돼지 뒤에 적어줍니다. 예. 네. 꿀꿀 돼지. 어우, 제가 실수했네요. 이런 말을 하다니. 예. 네. 어휴, 생각만 했었는데 입으로 나왔어요. 자, 3절에서 5절. 3절에서 5절. 지 우리 산이랑 놀다 보니까 요즘에 이런 게 자꾸, 아, 쉬워. 예전에 하지 않았던 이 썩은 개그를 자꾸 하게 됩니다. 예. 그렇죠. 생각만 했는데 입으로 나와버렸어요. 예. 3절에서 5절. 자, 시작. 바울이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그 비밀을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무엇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성령으로 읽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인생이 바뀌고 막 인생이 뒤집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태어날 때부터 복음을 들었는데 20년, 30년 동안 복음을 들었는데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내가 알고 싶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셔야, 알려 주셔야, 보여 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냥 우리가 고백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 이 고백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주님이라고 고백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그냥 흉내는 내고 따라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진짜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예수님을 막 함부로 말하고 그거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싶다고 해서 고백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아멘이세요? 또 요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야만 우리가 복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절대 복음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힘입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목말라하는 것보다 더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세요? 이 앞구절에 보면 야, 너희 아버지도 너희에게 좋은 걸 줄 텐데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딨냐고, 하물며 우리 아버지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냐고, 너희가 성령을 구하는 것보다 더 간절함으로 우리 하나님은 너희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그냥 그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VIP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요, 우리가 그냥 말자라해서 우리 VIP들이 결코 복음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문암기, XE 전문암기 다 하면 그러면 우리 VIP들이 복음을 경험하게 될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문을 달달달 암기해가지고 완벽하게 복음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전할지라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복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요, 우리가 암기도 잘해하고 전문 우리 복음 내용도 잘 전달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정말 성령께서 그 순간 역사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정말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성령께서 저들의 입술을 열어달라고,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오셔야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잘해서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복음의 비밀은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있는 한 형제의 간증으로 제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이 형제는요, 전혀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교회 교자도 모르고 자란 형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 그렇게 자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 부모님이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진짜 너무 심하게 부모님이 싸워가지고 이 형제 안에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형제 늘 부모님이 싸우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부모님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지금 부모님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뭐하나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나름대로 애써보지만 여전히 부모님은 싸우고 갈등 가운데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서 이 형제 안에요 우울증이 오게 된 거예요. 잠도 밤에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가고 이 형제 말로 진짜 죽지 못해 그냥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죽을 용기는 없으니까 그냥 살았대요. 근데 한참 그 우울증에 빠져 있었는데 교회에서 수련을 가자고 이야기를 이 형제에게 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 형제가 하나님 믿어서 수련을 간 게 아니고요. 이 집에서 며칠이라도 좀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수련을 가는데 이틀 3일 간다고 하니까 그 이틀 3일이라도 이 집에서 좀 벗어나서 살고 싶어서 이 형제가 그냥 수련을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요. 성령님께서 이 형제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 안에 야 하나님 날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구나. 부모님이 늘 싸우니까 야, 이 형제 안에 어떤 마음이냐면 야 난 살 가치가 없구나. 우리 부모님에게 난 이런 존재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내가 이렇게 괴로워도 그래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하고 제발 그렇게 싸우지 말라고 해도 저분들 저렇게 싸우는 거 보니까 야 난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나는 사랑받을 그런 전혀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 그런 이렇게 느꼈던 이 형제 마음 안에 야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 이게 느껴지더래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형제는요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수련회 그냥 집에서 도피하고 싶어서 며칠이라도 다만 쉬고 싶어서 그냥 집 밖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왔거든요. 근데 거기 왔는데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 이렇게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야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더랍니다.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고요. 그냥 믿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이 형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제 내가 이전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전에 똑같이 살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 형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학 지구에서요. 목자로 섬기면서 얼마나 신실하게 섬기는지 몰라요. 아직 본인이 예수님 모르세요. 목자는 엄청 교회 다니는 거 반대하세요. 근데 그 가운데도 그 먼 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도 목자를 얼마나 귀하게 섬기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 형제가 한 번도 저한테 인상을 쓰거나 막 짜증을 내거나 불평해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늘 감사해요. 늘 감사하다고 저를 보면 늘 방긋방긋 웃어주고 형제가 막 약간 부담이 되긴 해요. 근데 막 늘 너무 기뻐해요. 왜요? 이 형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날 붙들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삶은 여전히 부모님 아직 복을 모르고 자기가 이 목자를 섬기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부담을 주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이야기도 못하고 그러면서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 진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삶의 모습 아닐까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진짜 여러분 행복하세요? 정말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상황이 좋아져서 내가 기도한 게 응답돼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기쁘다 이거 말고요 진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기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 야 이제 언제든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가 언제든지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이 오늘 진짜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비밀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라고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비밀이 간직된 복음의 비밀을 아는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은 힘들지라도 아까 우리 은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요
가장 기뻐합니다. 가장 뜨, 여러분 보세요. 가장 뜨겁게 예배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적당히 예배하지 않습니다. 은지 자매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과 열정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좀 우리가 이런 기쁨, 이런 사모함,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